내년 3월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가 2009년 강릉 대회 이후 16년 만에 국내에서 열립니다. 국가대표 선수단과 경기도 의정부시가 국민들에게 성공적인 개최와 흥행을 자신했습니다. 갈태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캐나다 세계 선수권에서 동메달을 딴 경기도청 컬링팀 모두 의정부의 한 고등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됐습니다. 금이 환영한 이들에게 새로운 목표가 또 생겼습니다. 내년 3월 의정부에서 세계 선수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6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반드시 우승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년 3월에 있는 세계 선수권을 저희 홈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할수 있도록 그리고 팀워크가 워낙 좋다 보니 경기장에서도 그게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자 컬링 세계 선수권이 국내에서 열리는 건 2009년 강릉 대회 이후 16년 만입니다. 연맹 측도 2018년 평창올림픽 은메달의 영광을 재현한다는 각오입니다. 같이 영미를 외치는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대한민국 컬링은 온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2026년 동계올림픽 출전 티켓도 걸려 있어 세계적인 관심이 예상됩니다. 공식 참가 선수 임원과 대회 관계자 규모만 400여 명가량 됩니다. 하지만 의정부에는 국제대회에 걸맞는 대규모 숙박시설이 없는 만큼 운영상의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아쉽게도 의정부에 호텔이 없어서 그분들이 현재로는 고양시에서 호텔을 이용을 하고 이곳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교통 문제라든지 국제대회 노하우가 그리 풍부하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